오늘의 주인공이 참가자들을 응원한다며 무대 위로 나섰는데요. 오늘 해바라기처럼 활짝 빛이라고 해바라기 꽃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주세요.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하늘 향해 활짝 핀 해바라기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는 무대. 구성진 가락과 짙은 음색에 마음의 긴장이 저절로 사라지고 기운은 마구마구 솟아나겠는걸요? 인기 드라마 장녹수의 주제곡으로 큰 사랑을 받으며 가창력을 인정받은 트로트 가수이자 고 윤정난 배우의 끼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천생 가수 전미경 씨의 건강한 일상을 만나봅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편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어딘가 급히 가는 미경 씨. 분주한 틈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번호표를 야무지게 챙겨 달고 제대로 한번 달려볼 마음이라는데요. 제가 이제 평소에 그냥 다이어트 하면서 그 입에 달고 살아요. 예전하고 틀리게 이제 조금 뭐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살찌고 하니까 정말 가을 높고 푸른 하늘도 보면서 한번 달려볼까 합니다. 4, 2, 1, 출발! 박수! 화이팅! 출발을 날리는 총성이 울리고 저마다의 속도로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그 틈에서 미경 씨도 가볍게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안정적인 자세와 호흡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미경 씨. 일단 잠운동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살이 저절로 빠지는 느낌이에요. 네, 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장거리를 오래 달리며 전신 근육을 강화하고 체지방 소모에 도움이 되는 마라톤. 체중 감량뿐 아니라 탄탄한 몸을 유지하기에 탁월하다는데요.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건강을 챙기는 미경 씨만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처음에 한 50대 중반 정도 되니까 먹어도 똑같이 예전하고 먹어도 살이 찌는 거예요. 또 복부 지방도 찌고. 그래서 좀 덜 먹었죠. 덜 먹으니까 이 지방이 그 들어차는 거예요. 근육은 빠지면서. 그래서 제가 아 심각하다 생각을 했죠. 다이어트라고는 모르고 살았던 미경 씨도 피할 수 없었던 중년 나이살. 5kg 감량은 물론 나이살까지 정리한 특급 노력이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근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게 그래야 빨리 요요도 안 나고 좀 살이 빠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육 운동을 좀 꾸준히 하면은.